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뭐야, 제가 그 백합병하고 호흡병에 관한 그 내용은 사실은 뭐 거의, 한 보름 전에 예, 녹화를 하고, 예, 빨리 진행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의 어떤 의견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춰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면 참 좋고, 왜냐면 저의 그 짧은 지식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그 개인적인 그 의견의 그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있어요. 뭐 글자 한두 개 틀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했다든가 책 이름을 잘못 얘기했다 그러는 것은 뭐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용 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분명히 그것은 시정해야 될 것은 뭐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모두 참여하고 이렇게 한그 시간대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거는 학교 사회나 어떠한 그 갖춰졌을 때 하는 얘기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용도 쓰고 PDF 작성하고 녹화하다 보면은, 예, 저 혼자서 하기는 사실 벅찬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백합병, 호흡병에 관한 그 회원님의 한 분의 그 아주 그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막한 거의 보름 전, 20일 전에 녹화한 거를 한 거라 다시 뭐또 그것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한번 긴급하게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왜냐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학문은 결국은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예,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무조건 의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헌적으로도 이것을 보았을 때 옛날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진드기 병에 의해서 그 백합병과 호흡병이 진드기에 감염된다는 것을 거의 뭐 몰랐다고 봐야죠. 예, 심지어는 거의 뭐 1000년 전에 그 1000년 전인가? 거의 뭐한 7, 800년 전에 그 도절암의 상한 전생집에 봐도 백합병은 일종의 한토화를 무리하게 쓰고 나서 생기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잡병처럼 취급해놓은 그 근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처방도 그렇고, 만일의 경우 백합병, 호흡병, 양독, 음독, 또 어떤 경우는 양독과 음독에 관한 것을 그 진드기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랄까, 감염질하는 감염질암인데, 그, 전염병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죠. 예. 저기, 뭐야, 그, 의정근감에 보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시대의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다 무리가 있는 해석들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거의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분야는 전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아쉬운 대로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최소한 백합병, 호흡병, 양독, 음독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을 기록할 때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했다. 근데 이 근거가 그 사람들이 당시의 관점에서의 근거지 오늘날의 관점은 아니, 그죠? 근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곤충이, 라임병의 곤충인 이 진드기가 옛날 사람들의 봤을 때는 이게
이와 같은 병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거의 생각을, 그 벌써 이것이 한뭐 2000년 전, 1500년 전에 문헌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화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곤충들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이렇게 깊이 반성하고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뭐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것을 그냥 발췌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선형의 그 볼레리아 균이 그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다. 질병이 초기에는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특징적인 피부 병변인 이동 홍반이 나타난다. 이동성 홍반은 특징적으로 황소 눈과 같이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피부 증상이다. 자, 치료하지 않으면 수일에서 수주 뒤에 여러 장기로 균이 퍼지게 되고 뇌염, 말초신경염, 심근염, 부정맥과 근골격계의 통증을 일으킨다. 초기에 적절하게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형이 되어 치료하기 어렵다. 대략적으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병 위치는 피부, 뇌, 말초신경, 심장, 근골격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 신경을 탈아서 이제 감염된다는 얘기죠. 예. 아마 뭐 이런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그 전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백합병과 호흡병, 양독, 음독에 관한 그 건의한 후배 한 분이 건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서 약간 다시 재편성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로 나눠진다 그러는데 1단계에서 초기 작은 부위에 국한된 국소 감염일 때 진드기에 물린 뒤 3일에서 32일의 그 잠복기를 거친 후에 그 피부에 이동 홍반 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피부는 붉은색을 띠거나 피부가 튀어오른 양상을 띠며 병적인 변화의 부위가 커지면서 가장자리는 색깔이 붉어지고 가운데는 옅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해서는 그 퍼져나가는 것이 이제 파종성 간염일 때 수일에서 수주 후에는 보렐리아균이 혈액을 타고 혈액을 타고 여러 곳으로 퍼지게 되고 피부 병변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심한 두통,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발열 오한, 피곤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근육통과 관절통이 흔한 증상이며 관절, 건, 근육의 근육과 뼈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있고 대개는 관절이 붙지 않으면서 한두 개의 관절을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전신의 그 림프절이나 비장이 커질 수 있으며 인후통, 마른 기침, 결막염이나 고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피로감은 계속 지속되지만 초기의 증후나 증상은 대개 얼마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면서 나타난다. 신경계를 침범하여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심장을 침범하여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3단계는 후기에 지속성으로 감염됐을 때 근골격계 증상과 증후가 주로 되는 그 시기로 감염이 된후 수개월이 지나면 무릎 관절과 같은 큰 관절을 감염시키는 관절염이 발생한다. 기억장애, 기분장애, 혹 수면장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조문에서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예. 있고 척수근의 통증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전혀 제가 뭐그잘 알지도 못하고 그뭐 책에 나온 데 처방하고 어쨌든가 옛날 사람들이 쓴 처방하고
오늘날 현대에 말하는 이 진드기 감염을 치료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증상으로 보고 진액이 부족하거나 열성이 그 수반될 때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약을 사용했다라는 취지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약으로 전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항생제로만 치료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의학은 정말로 이와 같은 감염 질환, 심지어는 요 최근에 그 유행했던 코로나 병 같은 경우도 만약의 경우 이것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 옛날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을까? 예,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열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저 같은 경우라면 초기에 뭐 대청룡탕이라든가 백호탕이라든가 소시호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썼겠죠. 예, 다만 이제 그 표기하는 방법은 그 병명에 대한 어떤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과연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진드기에서 이제 감염된 거라고 하더라도, 백합병이라는 것또 후세에 가가지고 다르게,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우리가 또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좋은 의견이 있어가지고서, 뭐 제가 이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전이 무조건 다 틀렸느냐? 물론 해석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처방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처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서 한계성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럼 치료가 다 되느냐? 치료가 물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전부 다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벌써 이게 정체가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거의 9편에 해당되는 유튜브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달 전에, 거의 한 20일 전에 한 거라 사실은 조금 내용 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데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반영해서 그 자리에 했어야 되는데 며칠 좀 끌고 저도 오늘 좀 시간이 나서 긴급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거는 그대로 일단은 유튜브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치료 방법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경우 이게 진드기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데 무슨 뭐 진액을 뭐 보충한다고 되고, 발안을 한다고 그래서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었다. 예, 요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약간, 빨리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도 못했고, 대충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